뭉아, 뭐해?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, 제비야, 맞는 거 아무거나 입었어. 이리 와. 네. 이리 와. 가만 있어보자. 뭘 붙여야 되나. 일단은. 있습니다. 이거 오는 사람 진짜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맨날 해줘야 되는데. 엄마, 나중에 이렇게 안 해주면 얘기해라. 요리를 진짜 오랜만에 해봤거든요. 네, 몇 년 만에 해봤어요. 그럼 평소에 다 사 먹어요? 네, 저는 이렇게 사와서 먹거나. 좀 시간이 걸려요. 뭐 어떻게 좀 시간이 걸려요. 제가 어떤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리를 하도 안 해봐서. 예, 저거 해봐. 이거 해야 되나? 어머! 됐어! 왠지 켜질 것 같아. 아! 켜졌다! 켜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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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뻤어요, 저때 불 켜졌을 때. 요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할까 봐. 엄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? 응? 아, 못 찾을 수 있겠다. 목자림은 너무 힘들어, 찾아내기가. 꼬마는 어디 있나요? 응? 접시에 칼질하면 안 되거든요. 옛날에 양수경 노래에 그 이름 노래가 있는데. 당신은 어디 있나요? 양수경. 여기 다 봤고. 어, 신기해. 남자인데도 키가 똑같았어요, 지금. 여기 있네. 아우. 한참 찾았네. 찾으니까 다 나오더라고요. 도마 보관에 따로 있어. 후추는 제 맘대로 넣었어요. 소금관을 정리 안 했으니까 너무 밍밍할까봐. 당근, 당근. 얘를. 어머, 딱 맞네, 사이즈가. 그리고 시작! 아우! 쉽네. 내일 메뉴에 계란이 있었나? 홍현 씨, 아점은 뭘 드시나요? 어메! 뭘 드시나요? 뭐야? 어메! 그럼 뭘 드시나요? 어메! 어머, 어떡해! 아니, 저게 냉장고 이 좌석도 전부 다 약간 곡을 상징하는 거북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거북이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먹는 거예요. 진짜 몰랐습니다. 네. 거북이 부서졌어. 어떡해. 아, 계속. 혼자서도 재밌게 하시네. 아빠! 약간 익명 같으시네. 아니, 저희 집은 오븐이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븐을 잘 안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. 동현 씨의 레시피를 따라서 건강식으로 후추만 조금 뿌려 넣어요. 되게 예쁘게 드신다고 해서 저도 플레이팅에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. 오, 잘하셨네요. 진짜 잘하셨다. 저는 먹을 때 이렇게 좋은 접시에다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예쁘게 해서. 밖에서 대접 받는다고 이렇게 먹어서. 그것도 안에서 저렇게 내가 잘 좋게 먹어야지 밖에서 대접 받는다. 옛날에는 냄비에다가 혼자 사니까 차려서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서서 막 먹고 바로 치웠는데 이걸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일이 잘 된 것 같습니다.